아, 재수 씨, 저 장석이 부인. 그 장석이가 지금 날 기다리고 있다네. 아니, 당신 장석 씨한테 비쳤어요? 하루 일 도와줬으면 됐지. 아니, 전화까지 해가면서 재촉할 건 뭐래요? 아, 저기, 그 장석이가 우리 과수원 수학할 때도 많이 도와줬잖아. 일이 많아서 그래요. 어? 나 금방 갔다 올게. 여보, 여보, 이거 마저 마시고 가요. 어? 여보, 여보! 아니, 아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러시면 저 빨리 안 나요? 답답해서요. 밖에 좀 잠깐 나가버려. 아이고, 저기 조심하시고요. 저 똑바로 서 보세요. 똑바로, 네. 아이고. 아저씨, 저 침대 좀 눕혀주세요. 예? 아, 예, 저 이렇게 하시고요. 아니, 저기 의사 선생님이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저씨가 안 오시니까 그렇죠. 아침 세전까지 와주셔야죠. 아니 아가씨, 저기 제가요 병원비는 다 챙겨드릴게요. 아니, 하지만 제가 매일 이렇게 와가지고 병관할 순 없잖아요. 아, 그리고 농번기 할 일이 많아요. 지금 그 말씀은 합의를 하자는 거예요? 합의요? 아, 뭐 그래야죠. 저, 아, 물론 제가 그 고의로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제가 얼마나 치료받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퇴원하고 물리치료까지 해야 되니까 일단 1,000만 원 주시고요. 예? 아니. 그리고 여기 대강 기사였으니까 보세요.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신적 피해. 500만 원이요? 마저 다 보시고 얘기하세요. 하루 일당 20만 원씩 3개월분? 아니, 아가씨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어느 직장을 다니시는데요? 그거 아시면 더 주셔야 될걸요? 아, 김수민 씨! 아저씨,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밤중에 날벼락 맞고 병원에 실려와서 치료받고 일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가해자로서 그렇게 느끼는 게 없어요? 아, 예, 저기 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기, 아, 2천만 원은 너무 하세요. 정확히 2,100만 원이요. 아니, 저 김수민 씨 좀 봐주세요. 제 경우기는요, 농기계 보험을 안 들어서요. 갑자기 이렇게 큰 돈 못 만들어 드려요. 그럼 저는 어떡해요? 어떡하라고요, 대체? 법적으로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실래요? 예? 아이고, 김수민 씨. 아이고, 참. 아이고, 저기 선생님, 저 김수민 씨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상보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예? 아이고, 큰일 났네, 날씨 좋다. 동철이 형, 왜 그래요? 배달 나왔어? 아니, 동철이 형, 괜찮아요? 아, 지금 저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합의 보셨어요? 얼마 달래요? 저 터무니없이 요구한 거 아니에요? 아휴,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아니, 이렇게만요? 아니, 그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무 멀쩡해서 다리라니까. 아휴, 글쎄, 그 아가씨가 보통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형, 저 무조건 비유 맞춰줄 필요 없어요. 그냥 슬슬 구실래요. 그래야 합의 보는 데도 유리하다고요. 뭐예요? 네? 지금 빨리 오세요, 김수민? 보약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시안타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우선 이거라도 먹으면 기분이 날 것 아니야. 집에 그 장례삼 있잖아. 그걸 놓고 퍽 구워줘. 어? 아버님은요? 어떻게 동철이만 해먹을 수 있어요? 딴 건 몰라도 닭은 몰래 구울 수 없어요. 아, 온 집안에 닭 삶는 냄새 그냥 진동할 텐데 어떻게 동철이만 먹일 수 있냐고요? 아이고, 머리야. 야, 그럼 뭐 한 마리 더 사오지 뭐. 어? 아이고, 왜 무슨 날씨가 이렇게 찌는지 몰라. 아유, 아버 너네 갔다 오세요. 아버, 점심 먹으러 벌써 들어온겨? 예, 시장하시죠.
어머, 이제 금방 저 점심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재. 예. 제가 나가서 먹으면 좋았을 텐데 수고하셨네요. 아, 아닙니다. 저 괜찮습니다. 아이씨, 근데 면이 왜 이렇게 길어? 예? 아, 이 면이 좀 길죠? 여기 제가 잘라드릴게요. 자, 자, 천천히 드세요. 아, 저기 식초 넣어드릴까요? 조금만. 예, 저기 이렇게 쭉. 아니, 근데 저기 아가씨, 근데 대체 무슨 일을 하세요? 사람 광내는 일이요. 광이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 거 있어요. 아저씨는 해당 사항 없어요. 아, 네. 아, 그리고 아저씨.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아저씨가 이렇게 잘해주시고 인정도 많으신 분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그냥 100만 원 떼고 2천만 원만 받을게요. 아, 예. 저기 저 합의금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아니, 근데 보호자는 아무도 안 왔어요? 집에 연락 안 했어요? 나이 드신 이모님 뿐이에요. 일 때문에 따로 나와 살다 보니까 이모님 얼굴 본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갑자기 연락드리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아, 그런데요, 저기 아가씨, 그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글쎄, 아저씨한테 해당 사항 없다고 하잖아요. 아, 알았어요, 안 물어볼게요. 에? 동철이 형이요? 읍내서 들어왔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 무슨 일 있나? 농사일도 바쁜데 친구 일까지 도우려니까 기운이 없어 보이죠. 아이고, 저 원래 홍이 가빠. 일이라면 그냥 자다가도 팩딱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부지런쟁이잖아요. 혹시 그 밤에 그 경운길 운전하다가 그 실수로 그 저 사람을 치게 되면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 처벌을 받나요? 뭐 경운기가 자동차는 아니지만 사람을 쳤다면 처벌을 받아야지. 변상을 하든가 합의를 봐야지. 아, 경운기? 가만있어 봐. 그거 내가 어디서 얘기 들었는데? 저, 원덕리에서 경운기 사고 있었다는데 그 얘기야?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여자가 치였더나? 거기서 그게 언제 일이지? 언제긴 언제. 저 그냥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죠. 여자가 치였다고요? 그럼 혹시 그 원덕리에서 내린 그 얼빠진 여자 아니에요? 응? 엄마, 맞는 모양이에요. 크게 다친 모양이지요? 아이, 크게 다치기는요. 저 그냥 그 살짝 골절된 것 뿐인. 저 그러니까요, 저 경기 그 야간 운전은 이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조심해야지. 예. 골절? 뭐? 아니, 권사장 뭔가 아는 눈치인데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한 거라고 알뜻 말뜻 얘기하고 가는겨? 아이고 참. 아, 이게 뭐냐? 온 식구들이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넉넉히 올 것이지 나하고 동철이만 달랑 좀 어떡해? 아버님, 오늘은 그냥 잡수시고요. 다음에 또 준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름에 땀 많이 흘리지 않으세요? 잡수세요. 저 이런 거 안 먹어도 돼요? 이거 저 아버지 드세요, 이거. 아, 형. 아, 형은 과수원이라면서 모내기까지 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